네, 소영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두 번째라 그런지 인사가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또 이야기할 주제도 자동화입니다. 네. 이 자동화 도대체 뭘 자동화한다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장 같은 데서 해외에서 인력을 구해오기도 어려워지고 대면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로봇 도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대면 서비스업 이런 데서도 저희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나 이렇게 사람을 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칭해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근로자인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일자리를 빼앗긴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고 아프지만 로봇이나 기계는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2010년대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제조 혁신을 국가 전략으로 도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가 계속 도입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계나 뭐 이런 쪽에서 반대도 있었고 기존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동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래서 도입이 늦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를 또 들이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노동 비용도 그렇게까지 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가정에 뭐 가사를 편리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비용이 걱정이 됐던 게 마련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화는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동화되어 왔던 이 자동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생활이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그 감소 그래서 GDP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GDP 성장이라는 거는 생산성 곱하기 노동 공급의 그렇죠.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 공급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생산성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덜 하면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해답이 이제 자동화라고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탄소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 같은 거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해야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해답이 자동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도대체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또 생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계속 생겨나면서 최근에 저희도 뭐 쿠팡이나 배민 같은 플랫폼이 생겨났고 거기서 또 라이더라는 일자리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030년 존재할 직업의 한 8에서 9% 정도는 현재 볼 수 없는 직업이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특히 뭐 웰니스나 네. 헬스케어 그리고 STEM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매매틱스, 수학 이쪽의 일자리는 훨씬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자동화하면 떠올리는 그 시장은 164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산업 자동화 시장일 겁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일본의 로봇 기업 파누프, 야스카와 독일의 시멘스, 뭐 유럽의 이제 ABB나 미국의 락웰 오토메이션 이런 기존의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던 그러니까 제조 강국의 이런 산업재 기업들이 대표적이에요. 네. 뭐 이 기업들도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를 자동화 시장 서비스와 사무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부상한 이러한 분야들에서 자동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 다 너무 경험하고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너무나 타격을 입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매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병원 같은 데서는 살균 로봇이라든지 물품, 그다음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그런 로봇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조리 로봇
특히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로봇을 도입하는 시도가 스타트업들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용 로봇, 제조용 말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해주는 걸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서비스 로봇 시장은 비중이 45%, 산업용 로봇이 55%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58%로 추월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을 이 서비스용 로봇들이나 이런 자동화 기계들이 대신해준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들을 이끌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미리 알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직 시장 초반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장 기업들 중에 사업 모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앞으로 어느 그 비상장 기업이 주목을 받을지도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오카도 그룹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류 자동화 회사입니다. 물류 자동화는 이커머스가 이제 워낙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카도 그룹이 자회사로 영국의 막센 스펜서라고 하는 식료품 리테일 회사랑 만든 오카도 리테일이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마켓컬리의 좀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세일 샵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주문만 온라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가 다 자동화 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안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난 로봇들이 그 뭐 그리드라고 하는 그 판 위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빼오고 봉지에 담는 것도 로봇이 하고 배송기사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다 AI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4시간 만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4시간 만에요? 네. 그래서 오카도 그룹이 지향하는 사업은 단순하게 그냥 영국 내 리테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영 노하우를 만들어서 오카도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료품 리테일,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리테일 기업에 제공하겠다라는 게 사업 모델인데 네. 사실 여태까지는 매출의 90%가 그 리테일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작년부터 전 세계 그런 전통적인 리테일 기업들과 계약을 계속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 가면서 이제 식료품 스마트 플랫폼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카도 그룹 하나 또 다른 기업들 혹시 어떤 기업도 네. 있을까요? 비상장 기업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무인 배송 쪽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뉴로라고 하는 회사예요. 뉴로? 네. 기업 가치가 벌써 50억 불을 넘었는데 지금 설립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수많은 자율주행 차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물건만 배달한다는 거예요. 근거리 배송. 자율주행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뉴로의 차량은 보행자만 보호하면 되지 내부 탑승자는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전규제 같은 데에서 면제를 받기도 했고 네. 최근에 19년도에 디자인하는 R2라는 이렇게 동글동글 되게 귀엽게 생긴 차량이 있는데 이게 약간 딱정벌레 같은 그런 자료 느낌. 하면 나가주실 거죠? 네. 아우 너무 귀엽네요. 아유 귀엽죠. 네. 되게 동그래요. 그 차가 작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상용 운행을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올해 6월에는 또 페덱스랑도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주자는 왠지 이 회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류 쪽도 한번 짚었고 저희가 또 의료 쪽 또 혹시 기대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나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고령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고령화는 진행되고 의료 인구는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그 물류 로봇 다음으로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쪽이 의료 쪽이에요. 그 의사진을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재활치료를 돕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로봇들이 있을 것이고 상장 기업 중에 워낙에 잘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죠. 최소로 이제 절개 부위를 네. 해서 이제 내시경이랑 넣고 수술도구가 들어가서 로봇 팔이 수술을 해주는 맞아요. 그 시스템, 다빈치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 복강경 수술 쪽에서 마켓 시어가 80%가 넘거든요. 80%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아성을 당분간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자동화를 피할 수는 없겠다. 정말 너무나 밀접하게 우리와 연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 반려동물도 이렇게 로봇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생활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은 따라와 주는 것들 이런 취미생활, 반려동물 아니면 가사. 지금 코로나 가사. 때문에 뜨고 있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집안 더러운 게 너무 계속 눈에 보여요. 맞아요. 굉장히 거슬리죠. 그래서 요새 뜨고 있는 삼신가전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삼신. 식세기, 의류건조기, 로봇청소기. 아. 로청이 네?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네. 그래서 로청을 저도 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로청은 네. 중국 이모. 아, 중국 이모? 한국 브랜드는 한국 이모. 이렇게 이모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아, 이모님이라고. 네, 이모님. 그런데 아, 네. 그 이모님 중에 원조는 사실 미국 이모거든요. 미국이 제일 똑똑하고 힘도 세고 제일 먼저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를 개발한 회사가 네. 이제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장사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막 올라오고 네. 삼성, LG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인데 물론 아이로봇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고급 사양 제품에서는 시장 점유율 한 45%? 미국이랑 일본의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75%를 가져가고 있는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로청 시장은 아직 진공청소기 시장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훨씬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이 자동화 시스템들이 또 있을까요? 재택근무 네.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까지 야근을 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무 영역의 자동화도 지금 속속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아, 듣기만 해도 저 대신 일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무 자동화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원래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BP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영역이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ERP, 전사적 자원 관리, CRM, 고객 관리, 관계 관리 뭐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쪽은 뭐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시장이에요. 네. 하지만 얘는 이제 막 로봇은 아니죠. 요즘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있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해서 이제 RPA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RPA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루에 몇천 통씩 이메일을 보내는 소비자 담당 네. 직원이다. 그럼 맨날 똑같은 거 하다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실수도 나고 생산성 떨어지겠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죠. 네. 어, 나는 누군가 여기 네, 어딘가. 여기는 어디? 그런데 그걸 이제 RPA를 돌리면 그 단순하게 사람이 그 PC 화면에서 하는 손가락이나 이런 움직임을 걔가 머신 비전으로 캡처를 해서 요거를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통 이메일을 걔가 계속 해주고 있으면 저는 얘가 잘하고 있나 감시만 하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잡한 코딩 없이도? 네. 이 RPA 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UiPath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딩을 아예 안 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와. 그리고 무료로 그 RPA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150만 명의 그 팬층이 생겨가지고 그 RPA 중에서는 후발주자거든요. 그런데도 훨씬 시총이나 뭐 소비자 반응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RPA 시장은 워낙 초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4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한 6, 7년 동안 성장성이 연평균 33%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작은 규모고 회사도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성을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자동화하면 로봇 막 이런 것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뭐 서비스나 사무 자동화 같은 거는 인력 도입 대비해서 시스템 도입에 그 효용성이 크지 않았다거나 저임금 뭐 파트타이머에 의존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특히 이제 그 근로자층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쓰는 사람들, 특히 서비스 쪽에서는 소비자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네. 도입이 굉장히 더뎠던 게 사실인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쫙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키오스크 같은 거 맥도날드에서 주문하고 카페에서 주문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비대면 방식을 편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런 이런 생활 양식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갈 것이고 특히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거는 5G나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이런 게 이제 점차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다 보니까 로봇도 구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봇 에서 서비스 라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라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로봇 같은 회사는 로봇 한 번 구입하려면 한 1000불 정도 하는데 한 달에 멤버십 비용 뭐 한 29불을 내면은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스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강탈처럼. 그렇죠.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마찬가지예요. 몇 억짜리 수술 로봇 도입하기 힘드니까 수술 건수마다 비용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라스 모델이 도입되고 하면서 이런 서비스 로봇의 도입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반려동물 로봇 이런 걸 이제 가정에서 볼 날이 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송영주 연구원님과 함께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해 주시는 내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업들까지 꼭 짚어주셨으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